내 이름은 최영구.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원이 되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이곳에 왔지. 이곳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 머릿속에 넣어두지. 지금이 오전 10시니까 그래, 시간은 충분해.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픈 게 나의 학구열이 얼마나 높았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뭐야, 벌써 12시야? 아직 볼 게 한참 남았는데. 그래, 딱 10분만 쉬었다가 더 봐야겠다. 뭐야, 나 깜빡 잠들었네. 10시?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 도체, 부도체? 도체와 부도체가 무엇일까요? 누구세요? 그럼 실험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예? 여기 이 전구로 전기가 통하는 물질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전구에 불이 짠 하고 들어오면 도체,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부도체예요. 거기 손에 쥐고 있는 메탈 스피너 좀 줘볼래요? 에? 손에? 자, 이 스피너를 여기에 대볼까요? 전구에 불이 짠 하고 들어오죠. 이렇게 알루미늄이나 철과 같이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들은 도체로 분류돼요. 그럼 가방 속에 있는 도자기도 줘볼래요? 에? 도자기요? 아니, 누가 가방 속에 도자기를 갖고 다니는구나. 좋네요. 네, 이 도자기는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거기 이 안경테도 줘볼래요? 이 안경테도 마찬가지이죠. 이렇게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들을 부도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부도체고 이거는 도체? 도체? 부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어? 뭐야? 저 선생님? 뭐 어디 갔어? 저 선생님? 여긴 또 어디야? 프랜시스는 또 뭐지? 아까 도체랑 부도체는 배웠는데 반도체는 또 뭐지? 전기가 반만 통하는 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네요. 아, 깜짝이야. 반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다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에요. 네? 뭐라고요? 제가 알려줄게요. 네. 따라와요. 거기 가방에 웨이퍼 한번 줘볼래요? 웨이퍼요? 그런 게 이거요? 이 웨이퍼에 전기를 흘려도 전구에 빛이 들어오지 않죠. 진짜네? 그러면은 이거는 전기가 안 흐르는 거니까 부도체인 거네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 작은 조각의 웨이퍼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짠! 열을 한번 가해볼까요? 우와! 진짜 켜진다! 그럼 이거는 전기가 통하는 거니까 도체야? 부도체야? 이게 바로 반도체랍니다. 열 외에도 빛이나 전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웨이퍼라는 게 반도체인 거예요? 그럼 이건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해변이나 놀이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흙? 모래? 네, 모래에서 실리콘이라는 성분을 추출하고 가공하면 반도체의 특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반도체 물질로 이 웨이퍼라는 판을 만들죠. 그럼 그 아까 그 트랜지스터라는 건 뭐예요? 아까 반도체라는 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이라고 했죠. 이건 바로 트랜지스터라는 건데 반도체 물질로 만든 부품으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으면 쉽게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렇게요. 그럼 우리 트랜지스터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오!
네, 이 트랜지스터가 최초의 트랜지스터예요. 계속된 기술 발전으로 작고 더더 작게 만들어서 지금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과 같은 전자기기에 많이 사용된답니다. 이것도 한번 볼래요? 어? 이거 아까 봤던 그 웨이퍼 아니에요? 맞아요. 이 웨이퍼에는 아주 작은 트랜지스터들이 들어있어요. 맨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작죠. 그리고 이걸 가공해서 스마트폰에 넣는 건데 스마트폰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들이 들어가요. 그 수십, 수백억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사실 반도체 물질로 만들어진 이 웨이퍼에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트랜지스터 외에도 전기를 저장하기도 하는 캐패시터 등 다양한 소자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웨이퍼 안에 들어가는 소자들을 여러 가지로 구성하면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품을 만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예로 들어볼까요? 게임을 할 때 스마트폰이 해야 할 수많은 일을 계산하고 처리해주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할 때 촬영한 장면을 핸드폰이 다룰 수 있게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데 필요한 이미지 센서도 있고 촬영한 사진을 핸드폰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 메모리 반도체도 있죠.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반도체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그러면은 이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게임할 때도 이 다 반도체 덕분인 거네요? 맞아요. 반도체 덕분에 작은 부품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똑똑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 핸드폰보다도 더 큰 태블릿 PC나 에어컨, TV, 냉장고까지 여기에도 다 트랜지스터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가 바로 국내 최대 전자산업사 박물관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이잖아요. 아,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보여줄게요. 네? 따라와요. 아, 잠깐만요. 우와, 여기는 뭐예요?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얇고 좋은 화질의 TV가 탄생하기도 하고 예전보다 전기를 조금 쓰면서 용량은 크고 성능은 좋은 조용한 냉장고가 탄생하기도 해요. 하이 빅스비! 신나는 노래 틀어줘! 우와! 지금 냉장고에서 음악 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잠깐, 나혁신 선생님 아니에요? 나혁신이요? 아닌데요? 아, 네, 죄송합니다. 착각했나봐요. 제가 아는 분이랑 너무 닮으셔가지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신 것 같던데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죠? 네? 제가 반도체 배운 거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하지만 이제 뮤지엄 문 닫을 시간이라서요. 다음에 궁금한 게 있다면 또 방문해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네. 나혁신 선생님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그럼 대한민국 최고의 반도체 연구원이 되길 바랍니다.